자, 이제 저를 몇날 며칠 괴롭힌 2004학년도 양자역학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에 오류가 있어요. 지문 전체가 엉터리라고 이화여대에 계신 물리학 교수님께서 기고도 하시고 기사화도 크게 되고 그랬어요. 사실 이런 이유로 요 지문을 그냥 통으로 해설하지 않을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 지문을 좀 수정을 해서 그나마 좀 말이 되도록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이제 풀게 될 문제는 시험 원문이랑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로 나온 것만 잘 공부해도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고, 아예 시험 지문에 나온 테마들을 과학, 경제, 철학 이렇게 나눠서 기출지문을 소개하는 교재나 강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잘못된 오개념을 배워서 혹시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 뒤통수를 크게 탁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물리학적으로 말이 되나 전공자분들이나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갖고 조금 바꿔봤어요. 물론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 아예 한 문단이나 두 문단을 새로 추가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건 국어 강좌가 아니라 그냥 물리학 강의가 돼요. 따라서 제가 오늘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읽어두면 굉장히 좋을 만한 추천도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볼 텐데 여기 태그가 하나 있죠. 클래식. 요거는 고전이라는 말을 뜻해요. 혹은 뭐 전통으로 번역될 때도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문에 고전 혹은 전통 땡땡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아 그래? 그러면 현대에는 혹은 현재는 무엇인가 다른 땡땡땡이 나왔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전 게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뭐 테트리스라든가 킹 오브 파이터라든가 그런 옛날 게임들 오락실에서나 할수 있던 것들 이런 걸 고전 게임 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임들은 고전 게임이 아니라 그냥 게임이었어요. 게임. 이것 이외에 다른 게임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다른 게임들이 많이 나왔죠. 리그 오브 레전드도 있고 오버워치도 있고 뭐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이것저것. 지금은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 옛날 테트리스나 킹 오브 파이터 같은 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게임이라는 게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옛날 게임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 고전 게임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따로 지칭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뭔가 굉장히 지배적인 이론이 있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이론이 발견이 돼. 그러면 그 옛날 이론을 뭐라고 한다? 고전 땡땡땡이라고 한다. 알겠죠? 고전이란 단어가 붙으면 아, 그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지문을 봐도 고전 역학이래요. 고전 역학.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하나의 역학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역학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 그러면 그 옛날에 있었던 역학을 뭐라고 해요? 아, 고전 역학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고전 역학이란 건 20세기 초까지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던 기본 이론이래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어떤 게 예측돼요? 아, 20세기 초, 그 이후에는 세계를 기술하는 기본 이론으로 고전 역학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왔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하여튼 이런 고전 역학은 두 가지 가정을 포함한대요. 문제화가 되겠네요. A라고 붙어 있으니까. 어떤 측정은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가정, 물리적 영향은 빛의 속도로 넘치 않고 전파된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새로운 역학은 어떤 거겠어요? 이 앞에 나왔던 두 가지 가정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성립하지 않는 역학일 거예요. 무언가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존재했던 역학을 고전 역학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서 부르게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양자 역학이라는 게 여기서 소개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역학이다? 고전 역학과는 다른 20세기 초 이후에 물리학자들이 세계를 기술하는 기본 이론이겠구나. 그리고 이 이론은 고전 역학이 만족하던 두 가지 가정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만족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현상들 중에는 매우 불가사의한 게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다음에 예를 살펴보자. 양자역학에 따르면 같은 방향에 대한 스핀값의 총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이라고 나오는데, 자, 원래 원문에는 스핀이 아니라 운동량이라고 나왔었어요. 물리 선택한 친구들은 알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운동량이라는 개념은 이미 수능 국어 영역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스핀은 뭐각 운동량 스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여러분 볼링 쳐봤나요? 이렇게 공에다 스핀을 건다 그러죠? 뱅글뱅글 뱅글뱅글 자전하듯이. 축을 중심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때 반지름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를 각 운동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념을 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운동량과 각 운동량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또 엄밀히 이야기를 해보려면 이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전자의 스핀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알갱이가 막 뱅글뱅글 팽이처럼 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스핀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책이 한 권이 필요해요. 진짜로 스핀이란 제목
제목의 책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잘 쓰여서 고등학생들도 흥미가 있다면 읽어볼 만한데 제가 이 책에서 스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짧게 읽어볼게요. 283쪽입니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자기 모멘트라는 걸 가지는 것 같는데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자전한다면 그러한 자기 모멘트라는 걸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 볼링공의 스핀 넣듯이 그러한 물리량을 스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전자라는 것은 결코 자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막 뱅글뱅글 미친 듯이 자전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뭔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따라서 막 이런 의미의 스핀 이런 건 틀렸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자가 각 운동량을 갖고는 또 있어. 스핀 돌진 않는데 돌 때 나오는 각 운동량이 있다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스핀이라는 게 각 운동량이라는 것은 맞는데 진짜로 어떤 입자가 자전을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재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래요. 아씨,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상적 언어와 일상적인 개념틀로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시험 지문으로도 나오고 책으로 쓰려면 이렇게 한 권씩 필요하게 된 거죠. 나도 조금만 더 소개해보자면 이 스핀의 크기 변하지 않는다. 회전을 멈출 수도 없고 혹은 막 더 빨리 할 수도 없고 라는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러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의 차원이 엄청 달라져요. 고등학생이라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리트 준비하신다면 그냥 필수적으로 읽어보세요. 하여튼 뭐 운동량, 각 운동량 전부 시험에 따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러한 물리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스핀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능에 나왔던 거죠. 아마도 출제자는 스핀에 대한 글을 읽고 이게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이 쓴 글이 원문으로 보이는데 그 글을 읽고 스핀이란 게 뭐지? 아, 각 운동량이네? 운동량의 일종이겠네 해서 이 스핀이란 자리에 그냥 운동량이란 단어를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또 설명하려니까 지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해서 퉁친 거 아닐까 싶은데 물리학적인 의미는 스핀이다. 그 스핀은 뭐냐? 차마 설명할 수가 없다. 굳이 이렇게 책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개념적으로 대충이나마 이해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과 스핀 이 석군이란 채널에서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투자하면 역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가? 하는 아주 대략적인 인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다시 보니까 스핀 값의 총합이 0인 한 쌍의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관, 관련성을 갖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뒤에 나오겠죠? 이제 두 입자 중 하나를 지구에다 놓고 다른 하나를 금성으로 보냈대요. 참고로 이 수능 지문에 출전이 된 원문을 보면 금성이 아니라 시리우스 별로 되어 있어요. 출제자가 금성으로 바꾼 거죠. 자, 만약 지구에 있는 입자에 수평 성분 스핀, 요 수평 스핀을 측정해서 플러스 1을 얻었대요. 이때 플러스 1은 순전히 가상적인 거예요. 실제 스핀 값은 2분의 1 어쩌구거든요. 근데 이게 1이라고 예를 든 거야. 이때 플러스 1을 하여튼 얻었다면 금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수평 성분이 마이너스 1이 된대요. 왜? 아까 총합이 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아무리 떨어져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 1이면 총합이 0이 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도대체 멀리 떨어진 입자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앞서 봤던 고전역학의 두 가지 가정 중 어떤 것을 위배하는 거죠? 바로 B입니다. B. 물리적 영향이 빛의 속도를 넘어서 전파될 수 없는데 지금 이 문단은 뭐예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금성에 순간적으로 확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고전역학의 가정 B를 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이 오죠? 자, 그리고 또한 다음 문단. 양자역학에 따르면 서로 다른 방향의 스핀도 연관되어 있다. 서로 다른 방향,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이런 게 연관되어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느냐? 수평 스핀과 수직 스핀 중 하나를 측정하면 다른 하나가 영향을 받는다. 아,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구나. 근데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자, 지구에서 수평 성분의 스핀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1을 얻었다. 그리고 수직 성분 측정했어요. 뭐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뭔가 나왔겠죠? 그러고 이제 다시 수평 성분을 측정해보면 아까는 플러스 1이 나왔는데 수직 측정하고 다시 수평 측정하니까 플러스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온대요. 반반의 확률로 나온다. 이상하죠? 아까 플러스 1이었으면 또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수직 하나 측정했다고 갑자기 요게 나오기도 하고 요게 나오기도 한다.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양자역학이라는 게 원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연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우리가 만들었다면 그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자연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측정이 수평 스핀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아까 고전역학의 가정 A와 관련이 있어요. 측정이 다른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요 C는 앞에서 봤던 가정 A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느낌이 오죠? 여기는 B와 양립할 수가 없었고
이태는 A와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자, 게다가 덧붙여서 앞서 봤듯이 지구 입자와 금성 입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성의 수평 스핀을 측정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면 지구의 수평 스핀은 플러스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측정하지 않고 뭘 측정하냐면 수직 스핀을 측정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C와 같은 일이 발생하죠. 수직을 측정했더니 수평이 불확실해져요. 따라서 이때 지구의 수직 스핀을 측정한 때에 지구의 수평 스핀은 더 이상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C에서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수평 스핀은 어떻게 된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반반의 확률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처음에 봤던 요 금성 어때요? 수평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구에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불확실해졌으니까 총합이 0이 되게 하려면 역시 금성의 수평 스핀은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 이렇게 반반의 확률로 나오게 될 겁니다. 와, 이거 이해가 좀 어렵죠?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리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글이 묘사하고 있는 자연의 상태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물리학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구에서 이루어진 측정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입자의 물리적 속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건 고전역학의 가정 B와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전역학의 가정 A와 B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라고 지문이 끝났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 B, C의 관계를 다르게 서술한 것은 아까 봤죠? A랑 C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C와 A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A가 맞다면 C라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태그를 붙인다면 consistency. 그냥 붙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기도 제가 일부 수정한 건데 문제의 제한 조건을 하나 덧붙였어요. 같은 방향에 대한 스핀값의 총합이 0인 양자구슬 한 쌍을 생각하자. 원래 시험 지문에는 이 말이 없어요. 총합이 0이다. 만약에 총합이 0이 아니라면 이 가나다라가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옛날 시험에 대한 고고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로 칠 시험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가 문제가 말이 되도록 바꿔봤습니다. 자, 이때에 구슬이 수평 스핀이 1이면 뜨겁고 마이너스 1이면 차갑대요. 신기한 구슬이네요. 그리고 수직 스핀이 플러스 1이면 딩소리, 수직 스핀이 마이너스 1이면 뎅소리가 난대요. 뜨겁고 차갑고 딩댕 이런 구조죠. 하나는 내가 갖고 다른 구슬은 친구에게 줘서 멀리 보냈대요. 내가 지구고 친구가 금성인 것 같아요. 내가 구슬을 두드려보니까 딩소리가 났대요. 수직 스핀을 측정해보니까 플러스 1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져봤다. 뜨거웠다는 무슨 뜻이죠? 아, 수평 스핀을 측정해봤더니 플러스 1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슬을 다시 두드려봤다. 이거는 그 소리를 다시 측정해보는 거죠. 이 과정을 제가 짧게 나타내보면 지구에서 수직 스핀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수평 스핀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어요? 다시 두드려서 수직 스핀을 측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딩 플러스 1이 나왔었는데 수직 스핀을 측정하면 무엇이 나오든 간에 요 앞에 나왔던 수평 스핀의 값을 불확정적으로 만들어버리죠. 따라서 세 번째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는 딩이나 댕이 반반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순간 멀리 있는 친구가 요 3월 한 그 순간에 구슬의 수직 스핀을 측정하면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같은 방향에 대한 스핀 값의 총합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딩 소리가 났다면 총합이 0이어야 되므로 마이너스 1인 댕 소리가 날 거고요. 만약 지구에서 댕 마이너스 1이 났다면 총합이 0이 되어야 되므로 친구 구슬에서는 딩 소리가 들릴 거예요. 즉 A에서 딩이면 B에서 댕이고 A에서 댕이면 B에서 딩이 들릴 거예요. 이렇게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 더했을 때 총합이 0으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면서 지금 제가 했던 1번, 2번, 3번, 4번 요 과정을 살펴보고 또 지문과의 대응 관계도 다 따져보면서 끈질기게 도전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 복습하고 또 이 부분 강의도 필요하면 두세 번 정도 들으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풀고 나면 도대체 딩이랑 댕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응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지구에 대응되고 친구는 뭐예요? 금성이었죠. 그리고 수평 스핀은 온도, 수직 스핀은 소리에 대응됐어요. 그리고 딩과 댕을 보면 플러스 1이 딩, 마이너스 1이 댕입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엔 뭐가 있죠? 0이 있죠? 0은 뭐에 대응될까요?
한국인이라면 바로 느낌이 오죠? 바로 동해 대응이 됩니다. 즉, 이 문제는 딩동댕을 갖고 만든 문제예요. 제가 이러한 해석을 벌써 10년 전부터 언어의 기술에다가 박아뒀어요. 평가원에서 이 문제는 딩동댕을 갖고 만든 거야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 이 대응 관계가 핵심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0이라는 거는 동해 대응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제 내피셜이긴 해요. 그래도 재밌죠?